네, 며칠 전에 문재인과 조국이 술을 먹었는데요. 그 문재인 양산에서. 근데 거기 그 술병이 문제가 됐는데 그걸 고발을 했습니다. 송호 스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호국불교 승가회를 이끄시고 윤월 스님, 송월주 스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애쓰시는데 또 이제 문재인이가 고발도 하셨다고요? 예. 그 박사님 엊그제 제가 가서 그 입원하셔가지고 네네. 내려오면서 네. 그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그 기사가 네. 엄청나게 많이 떴더라고요. 연합뉴스부터 막 한겨레 경향 이런데 아, 문재인하고 조국하고 술 먹은 거고, 술 술병. 먹은 거 예. 그게 조국이가 10일 날 문재인이 있는 평산마을 그 최연소 난파관처 네, 최연소 난파관처. 예. 문재인이 그 평산 책방에서 네. 조금 이러고 막 안동 소주로 복주를 마셨다고 지 페이스북에 예. 그러고 나서 길 없는 길을 앞으로 간다고. 예, 그 근데 설레발을 길 없는 깠죠. 길이 그게 최인호 선생의 경호선사를 주제로 주인공으로 한그 책이거든요, 소설인데. 그러니까 그 인용을 했더라고요. 참나. 하도, 아니, 도둑놈이 조국이가 저게 증거인멸범이고 도둑놈이에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거기에 올린 그 네. 소주병 술잔을 기울이는 이 건대할 때 보니까 네. 거기에 대통령 그 휘장 대통령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 내의하고 문재인 김정숙 이렇게 쭉써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게 이제 그 2021년 2월 3일자 조선일보에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런 데 고생하고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네, 또 이거예요. 설날에 예. 15,000명을 위해서 그 선물 세트를 마련했어요. 그 청와대 대통령 이름으로 이제 선물을 보내주려고. 네. 근데 어떻게 그 술병이 네. 어떻게 저 평산마을에서 그러게요. 그러고 조국이가 찍은 사진에는 네. 거기 조선일보에 나온 사진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내의라고 딱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조국이 페이스북에는 그것을 지워버렸어. 아, 이거 조작질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술병에 뭘 지웠다는 거야? 대한민국 대통령 내의 9자를 지웠어요. 휘장 바로 밑에 휘장하고 문재인 김정숙 그 사이에 대한민국 대통령 내의라고 싹 써지는 그것이 이제 도둑질한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만 조국이가 딱 지우고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린 거라. 아니, 그 원래 병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같은 병이에요? 안동 소주. 안동소주, 같은 병에, 이거 똑같은 거. 청와대에서 제작한 건데, 이걸 술병을 사진에서 싹 지워버렸는데, 포샵 처리를 했네, 그럼? 기억이 나죠? 딱 비교가 되죠? 그럼, 아까 그 사진 다시 보여줘봐요, 그럼. 조선일보 거기에 가운데 예, 여주 어? 뭐 키워보세요. 여주 여기는 딱 칸병 뭐 있는데, 이런 거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라고 딱 있는데, 그걸 조국이 사진에는 지워져 있어. 조국 사진에는 이게 지워졌구나. 그러네, 흐릿하게 지워버렸네. 이것을 야. 이게 왜 중요한 거니? 예, 중요하지. 문재인이가 김정숙이나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도둑질해 놓은 거라. 그렇지, 예. 그렇지가 퇴임할 때 이게 가지고 나온 거야. 왜냐면 그건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5,000여 병을 딱 한정을 시켰는데 예. 문재인이나 김정숙이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이거 아니고 국가 물건을 함부로 바느를 하나라도 마음대로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에? 국가 물건인데 세금으로 만든 그 김정숙이나 그 문재인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어떻게 온통 이런 도둑놈들이 대통령을 했으니 나라 꼴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간단한 촛불 그렇죠. 이런 이거. 도둑년놈들이 예. 대통령하고 영부인하고 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시켜놨으니 이게 정권이 안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들의 천국이에요. 예? 이게 말이야 이거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뒷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거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아니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저거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청와대에 있는 거를 왜 가지고 가요 저거. 사적으로야 부부간에 자식들한테 뭐 그냥 공짜로도 주고 용. 아니 그 청와대 기록물인데 저게. 이것은 네. 국가 거예요. 국가 그러니까. 국물이에요. 네. 대한민국 국민 거예요.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청와대 대통령이 뭘로 그런 거 월급 받고 합니까. 노예 심부름꾼의 단지 국민 헌법 제2조 1조 2항에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지. 이거 국민 것을 잠깐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하늘 하나 그 공물 김건희 여사는 쓸 뿐이 아니에요.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국가 것을 함부로 썼다면 지금 좌빨들 난리 났을 겁니다. 아이 그러면은 저 탄핵도 수천 번 당했어요. 아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도 더 돈 탐내고 이런 사람이면 전 재산이 2천만 원밖에 없었겠어요. 그 좋은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도둑년 놈들입니까? 아니 이사를 중간을 못 오고 저런 것들이 나라를 난파간 첩해가지고 이게 자기 신분도 속이고 왔으니 나라 꼴이. 아니 이거 술병. 조국이를 내가 딱 고발하는 순간에. 예. 처음엔 그냥 교류가 다 떨어졌잖아요 서울대학교. 그러게. 내가 고발하고 나서 바로 그냥 무서운 거예요 이 금강철퇴가. 아 금강철퇴로 고발하니까 서울대학 파면 결정 난 거구나. 갑자기 딱 떨어진 거예요. 어허. 그리고 또 법륜이도. 네. 내가 딱 가고 나니까 그냥 법륜이 그냥 완전히 개똥돼 버렸잖아 저런 가짜 승려로. 그러게요. 이거 막 지금 저. 일주일 전에 방송으로도 지금 하늘과 땅이잖아요. 지금 댓글이 또. 아 그러게. 아. 이제는 막 확실히 꿈을 깨잖아요. 아. 유당해가지고 종북 주사파가 예. 승려를 유당의 불자들을 다 좌경화시킨 거라. 이 가짜 승려가. 에? 그러니까 말이요. 승적도 없다면서요. 법륜이. 정적인 바야 수계받은 사실이 없는데. 수계라는 것은 마음대로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이것들은 세 명의 증명을 하고 일곱 분의 큰 고승들 열 분을 모셔가지고 네. 등명하에서 이렇게 개를 내리는 것이지 어? 한 사람이 그냥 길거리 가다 너 내 상자야 사믹해줄게 비국해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조국도 그렇고 법륜도 그렇고 이게 가짜로 저 다 같은 과요. 표창장 위조하고 뭐 승적 위조하고 이게 다 가짜들로 설치네. 그러니까 이 그 이봉규 박사님이 건강하고 구근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었는데 얼마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아유 예. 개차되라고. 예 그래서 지금 개차됐습니다. 예 근데요. 만약에 그 박사님이 계속 입원해 있으면 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아니야. 정말 국가적인 보험. 아니. 그게 아니라 이놈들 말이에요. 술병 예. 하나 이게 청와대 걸 마음대로 쓰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이 선물 받은 거 국가 원수로부터 선물 받은 거 김정숙이가 똥빵댕이 저 흔들면서 가져갔겠습니까? 예? 이게요. 예? 저는요. 예. 이 그 대한민국의 호국 영령들이 예. 심부름 시키라고 막 그 호국 승병장 있잖아요. 임진왜란에서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막 외놈들 해서 막 네. 동족을 죽이니까 막 도태를 빠니 칼과 창으로 막 다 때려잡아 죽였잖아요. 나라 구하고. 예. 그런 그 호국 승병장의 그 훈령이 나한테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막 말로, 그 막 당당하게 내가 거기 가서 뭐 다른 사람들, 아유, 뭐 성우스님은 오히려 중 같지도 않고 땡중이라고 막 그 댓글도 일부 5%는 달아놨더만. 아, 그런 댓글도 가끔 있습니다. 예, 예. 저 아니면 이거 못해요. 아무도. 그렇지. 거기는 종정도 못 하고, 통문장도 못 하고, 저기는 어느 누구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게요. 아, 예. 아니요, 우리 네. 성호 스님은 독보적인 존재예요. 불교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예요. 불교계 뿐이 아니라 종교계에서 저그 정광훈 목사님 오면은. 그렇지. 이 난시에 이거 목숨 걸고 온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독보적인 존재예요. 네? 예. 언론계에서는 또 우리 이봉규 박사님이. 아니. 저한테 막 마음대로 할수 있게 그냥 막. 네. 마이크를 주시고. 아유, 우리 성호 스님이 저 얼마나 저 마이산에서 그 저 대한민국에서 기가 제일 센 그 마이산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서울 오셔가지고 그냥 그 길을 다 쏴버리니까 조국이가 파면이 그냥 드디어 되네. 금강철퇴 그렇죠. 내치니까. 예? 그리고 지금 고구려 영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군 이래 가장 우리나라가 네. 국제적으로 힘이 센 시대고 그런 시대거든요. 예. 위상이.
고구려 영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서 미국 관계 잘하면 그 고구려 영토가 환원이 돼요. 아. 러시아 까부는데 3일이면 끝낸다고 했는데 그 어디요? 어 지금까지도 오히려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천공도 마찬가지에 이제 5개로 쪼개져 버려 까불다가 이제 저렇게. 아 그래요. 조수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아, 아 위구르족 뭐 예, 티베트 또 망명 정부 있고. 그럼. 또 저기 어 그 우르무치 그쪽 회교도. 아 그럼요. 신장 위구르 거기도 그. 그 중공 보테통이가 다 뺏어 먹었잖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홍콩도 그렇고 뭐 다. 26개 예. 나라도 다 합병 우리 고구려 땅. 마카오도 땅. 그렇고 뭐 예. 다 지금 다 우리가 환원할 수 있는 최적 기회 와 있어요. 아 그러네. 똑바로 알아야지. 지금 뭐 일본 그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게. 아니 일본 사람들은 조용하잖아요. 자기들은. 그러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중국에서 지금 미세먼지 우리 어른서는 황사 한두 번 1년에 내렸는데 지금은 노상 중국에서 그 핵 발전소 막 그 화학 이런 막 매연 그런 거 숨 잘못 쉬면 암 다 걸려요 지금 우리나라. 네. 중국에 대해 시가이밍인가 중국 대사가 네.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우리 속국으로 지금 여기고 발밑이 때만큼으로 했잖아요. 그 건방진 놈이 말이에요 그놈. 중국 가서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라. 아니 싱하이밍 같은 거죠 죽창걸 이거 뭡니까 이거 주장. 대작도. 개작도 안 못 쳐요? 그 증하임인 것 같은데. 다 쳤어요. 다 이제 내일 모레 가서 치야죠, 이제. 아, 치셔야지. 예. 아니, 근데 고발하셨다면서 이 문재인을. 고발을 어제 일찍 오전에 예. 점심밥 먹고 그 진안 경찰서 일찌감치 그 써놓고 이제 그제 밤에 예, 뭘로 고발하신 거예요? 뭘로? 아, 그 안동소주 그 절도죄. 절도. 고급질했으니까. 야. 절도죄에다가 예. 그 조국인은 공범에다가 조국인 공범이구나. 공범에다가 예. 증거 인멸죄. 조국인 증거 인멸죄. 야. 예, 도둑 맞은 거면 그 지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 저거 2021년도 추석 선물로 청와대에서 보낸 건데 왜 문재인이가 김정수 이걸 도둑질 왔지? 그러니까 그 대통령 내외라는 걸 싹 지워버렸잖아요. 아, 증거 그래. 인멸을 하고. 그러네. 도둑질인지 알면서 그것을 아는 것은 공범이야. 아. 민필적 고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이야, 조국이 증거 인멸죄까지 추가되네. 아니, 소수님이 따로따로 고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절도죄, 조국은 증거 인멸죄? 절도죄. 예. 네. 절도죄 혹은 횡령죄. 아니, 그러니까 따로따로 고발하셨냐고요, 문재인하고 아니, 조국. 다 같이 해버렸어요. 아, 두 놈을 같이, 둘을. 네, 셋을. 셋, 누구의 한 명? 최연소 난파 간첩 문재인이. 예. 네. 그 타지마할 공짜 그 국가 세금에서 도둑질해서 여행 갔다 온 그 김정숙이 예. 그다음에 그 증거 인멸하고 예. 저 징역 2년 실형 받아가지고 지금 재판 받는 그 서울대 교수 파면당한 조국이 세 명 예. 예. 아니 저 문재인한테만 고발한 게 지금 벌써 몇 건이에요 성호수님이 하나 둘 셋 세 건이고 세 건 예 홍준표 그 직무 시간에 그 뭐야 수백 가지 그 페이스북 찌른 거 그 직무유기로 그 고소해놨 고발해놨고 예예 예. 그다음에 저기 국민의 민주당 그 작년에 영장 집행을 하는 방해한 거 국회의원 169명 고소했고 그 정당 거기 그 직원들 막은 놈들 예. 싸그리 그냥 해서 고발해놓고 그 공무집행 방해는 일반인들은 바로 구속에다가 실형 떨어져요 집행유예도 없어요. 그러게.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어서 이번에 문재인 절도죄 조국의 증거인멸죄 박지원이 또 고발해놨고 아 박지원도 고발하고 국정원법 위반으로 제가 지금 많이 해놨어요 지금 그 목사 김용민이 해놨고 예. 그 김건희 여사가 성상납해가지고 부장검사 그 윤석열 부장검사 아 그 김용민이 예,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하고 그 명예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예. 지금 재판받고 있을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추가로 지금 또 준비가 다그 해놨어요. 추가로 누군데 또? 김영민 목사 고발을 하고. 아, 그 목사자 빼세요. 그 김영민이 그 목사 같지도 않은 놈을 그 목사는 부재요. 아, 그래도 일단 자격증은 있잖아요. 법륜이는 자격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법륜은 자격증이 없어. 아예. 막 천문학적으로 본 그 사기친 거 아닙니까? 누가요? 정토위라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아, 법륜이가. 만약에 불자들이 스님인 줄 알고 거기다가 기주도 하고 후원금도 냈는데 예. 스님이 아닌 것이 드러나니까 이거 사기죄에 똑 떨어져요. 아 그러네. 법률은 사기죄가 되네. 사기죄가 빼도 박도 못해요.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분분투하십니다. 호국불교 승가회 송호스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멸북 통일. 네. 멸콩. 멸콩.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박사님 K를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KU 됐습니다. 네, 충성. 네, KU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씩씩하셔. 그걸 봐, 이거 저 술병 훔쳐가가지고 쪽팔리게 그 절도죄나 고발당하고 전직 대통령이. 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 제대로 간다. 야, 세상에 이런 전직 대통령 보셨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유, 쪽팔려, 진짜. 야, 그걸 또, 그거 저, 절도는 아는지, 그 글씨를 지웠다네요. 어, 진짜 이렇게 보니까 지운 것 같은데. 지웠다네요. 증거인멸죄로 조금 고발당하고. 아유, 어지럽다, 진짜. 아, 쪽팔리, 아우, 난 이제 창피하지 않냐? 아, 마치겠습니다. 아?